고속도로입니다. 2차로에는 트럭들이 가고 있어서 그 트럭을 추월해서 1차로 들어왔어요. 근데 여기 또 트럭이 또 하나 있네요. 그래서 아, 요거까지 가 그냥 쭉 추월해야 되겠구나. 네, 그러고 갑니다. 가다가 저 앞에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겠다. 얼치 저 차와 오른쪽으로 빠졌네. 저 차도 나도 이제 2차로 빠지면 되죠? 2차로로 이제 빠지는데, 그런데 아이고, 에이 참나. 아니 저 차는요 아까부터 자 여기서 한번 나왔다가 나올 여기 2차로 쪽으로 나올랑 말랑 하다가 다시 들어갔어요. 예, 들어갔어요. 아 이제 똑바로 가나 보다. 아, 나 2차로로 빠져야지. 근데 지금쯤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. 또 나오면서 또 들어갔어요. 아, 그럼 나 2차로 간다. 이때 나오면서 멈추네요. 내가 빵 해봤지만, 네, 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이 사고, 현장에선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요. 나중에는, 나 빠질라 그런 거 아니야. 네, 나 이거 진로 변경이야. 예. 그러면서, 변경 후 급제동이 아니고 진로 변경 중 사고니까 100대 빵은 없잖아. 원래 70대 30인데 이거 80대 20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어떤가요? 제가 앞에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왜 브레이크 잠다 생각하시나요? 아, 트럭 앞에 승용차가 2차로 나오려다 되돌아가는 거 보셨나요? 아, 네.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한거 봤습니다. 아, 저는요. 저 이상하다. 저 트럭하고 앞에 승용차하고 서로 보복 운전인가? 아이고, 나 피해가야 되겠다. 그러고 나가는데, 아이고. 근데 와서 빵 때렸습니다. 네, 밖에서 나가려다가 못 나가줘서 그냥 어중간하게 멈춘 거예요. 어떻습니까? 100대 빵입니까? 블박차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까? 100대 빵이다.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100대 빵이 96%,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가 4%. 아, 마음은 저도 100대 빵입니다. 그런데 법원에 가면 블박차에게 조금, 아, 블박차 좀더 조심했었더라면, 네,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뭘까요? 여기서. 자, 오른쪽에 차 빠졌잖아요? 그럼 지금 2차로로 들어갔으면. 그럼 여기서 요 차도, 지금 요 앞차는요, 뒤에가 비어 있는 거, 2차로가.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왔으면 이 앞차가 뒤에 차이가 있구나. 아니 나안 되겠다 그냥 가야지. 근데 없어요. 지금 텅텅 비었어요. 텅 비어 있으니까 다시 나가려다가 지금 막 내가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저차 입장에서 내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. 막 없었듯이 거의 동시 변경 비슷하게. 예, 동시 변경 비슷하게. 물론 앞차가 살피지 않고 나온 건 크게 잘못됐죠. 그리고 앞에 가는 차들이 이상하다. 저 차들 왜 나갔다 들어왔다 나왔다. 저 둘이 서로 보복 운전이야? 그러면 이상하잖아요. 이상하면 옆에 미리부터 좀 빠져서 지나기 전에 빵좀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일부 남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 마음은 100대 빵인데 블박차한테 10 내지 20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.